네, 이 테이퍼링 얘기도 이제 좀 잊어버렸으면 좋겠네요. 과거에도 우리가 뭐 시퀘스터 뭐 이런 얘기 많이 있었는데요. 테이퍼링, 예, 양쪽 완화를 좀 축소하는 거 계속 얘기가 되고 있죠. 넘어가야 될 산이죠. 다음은 선물 시장 움직임 알아봅니다. 김영일 대신증권연구위원입니다. 김 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11월의 마지막 주간, 이번 주 조금 소비 시즌 이런 것들로 분위기를 좀 올려가고 있는데 선물 시장이 좀 앞서서 갑니까? 어떻습니까? 해외 시장 쪽에 지난 주말에 시장이 좀 상승을 했던 영향으로 국내 코스피 200 선물 시장도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 1.65포인트 상승한 265.45포인트에 시작한 코스피 100 선물은 현재 2.75포인트 상승한 266.5포인트에서 등락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금일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좀 순매수를 나타내주면서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지난 21일에 대략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4,570계약을 순매도하면서 시장 자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좀안 좋았었는데, 지난 금요일과 금일까지 이틀 연속 순매수를 나타내면서 선물 시장이 좀 빠르게 안정을 찾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일 외국인들은 코스피 100 선물 시장에서 1,290계약을 현재 순매수 중입니다. 본격적으로 좀 매수 쪽으로 좀 선회하는 모습들은 나타나고는 있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외국인들의 선물 시장에서의 일정 부분의 매수세는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를 좀 교환시키는 것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국내 기관은 2,869계약을 순매도 중이고, 개인은 1,529계약을 순매수 중입니다.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 그리고 시장의 그 선물 시장 상승에도 불구하고 베이시스 개선은 뭐 현재는 양호한 수준이 좀 유지는 되고 있지만 개선 속도는 조금 더딘 상황입니다. 금일 시장 베이시스는 0.45에서 1.25 사이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베이시스가 아직은 좀 양호한 상황이기 때문에 차익 매수가 유입되고는 있지만 그 레벨 자체가 좀 높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본격적인 차익 매수는 아직까지는 좀 유입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 차익 거래를 통해서는 146억 원이 현재 지금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이제 비차익 쪽에서는 국내 기관과 외국인들이 모처럼 이제 동시에 지금 순매수를 나타내면서 코스피 수급에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일 비차익 거래를 통해서는 1,446억 원이 현재 지금 순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701억 원, 그리고 국내 기관이 756억 원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개장 이후에 좀 꾸준하게 현재 비차익 쪽에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의 그 상승 흐름은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금일 상승 과정에서 기술적인 심리선인 코스피 100 선물이 21선을 좀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한 이후에 좀 안착 과정을 좀 진행할 것으로 보이지만 두 번째 좀 돌파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 심리는 상당히 좀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금일 좀 상승한 부분에 대한 가격 부담이 있기 때문에 장중에 이제 저가가 나온다면 이제 저가 매수세에 대한 좀 수요가 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선물 시장 흐름 자세하게 전해 주셨습니다. 대신증권 김영일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